제이민의 취미는 네.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이 보기에 네. 뭐 중복 정답도 인정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 게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셨던 저의 취미가 여기서 공개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꼭 딱히 공개라기보다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네.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1번 네. 영화 감상 영화 감상 2번 홈쇼핑 시청 3번 웹툰 감상 제가 봤을 때는 홈쇼핑 같아요 취미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낸 거 자체가 뭔가 좀 재밌게 할 것 같아서요 아닌가요? 땡! 아니에요? 네 그럼 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두 중에 한번 맡아볼게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정답이 네.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는 세 개는 아니겠구나 하나가 침이 땡 했으니까 그럼 두 개요 그러네요 정답 두 개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간파를 해야 되네 진짜요? 예. 왜 굳이 두 개를 하셨어요 근데? 영화 감상은 원래 제가 네. 좋아했던 거고 웹툰 보기 예. 웹툰은 네. 제가 집에서 이제 쉬는 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네. 웹툰만 쭉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공감대를 약간 형성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네. 좋아하는 웹툰 또 뭐가 있어요?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막 이런 거 같은 마음 사운드? 사운드 같은 거 사실 저도 웹툰 되게 거의 중독 수준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한 월화수 금토일 전부 다 챙겨보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재미난 거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맞네 네. 그러면은 제 두 번째 네. 퀴즈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어려워요 알겠어요 정혁은 사실 네. 땡땡땡 지망생이었다 에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만화가 그리고 2번 개그맨 3번 아이돌 어떤 걸까요? 만화가? 왜 만화가라 하죠 이거? 지금 당황하셨어요 만화과라 그랬어 만화과 네. 만화가 아니에요? 만화가요? 만화가일 수도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림을 좀 잘 그리신다고 그림을 풍문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그림을 그리지 좋아하지만 네. 잘 그리진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길 좋아하시고 네. 웹툰과 만화를 좋아하시는 걸 보아서 이거 굉장히 추리력이 좀 있으신데요? 아유 뭐...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알겠습니다 1번 만화가? 네 아쉽지만 잠깐만요 여기 힌트를 이렇게 주시고 계셨어요 정답을 바꾸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걸렸다 네 정답은 개그맨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한번 또 이렇게 또 세월을 닦는다 이런 감성을 하고 싶었지만 걸렸습니다 2번 개그맨 맞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제 20살이 되기 전 2년 동안 개그맨 준비를 했고 그때 얘기하면은 저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많이 이미지가 달라요 제가 모델하기 전에 수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델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개그맨을 하면서 쌓아왔던 약간의 그 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나 이런 까불까불하는 게 좀 약간 배어 있어서 제가 이제 모델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그맨이랑 모델이랑 섞어서 모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모그맨 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그냥 시작을 해볼게요 네. 다음 중 제이민이 출연하지 않은 예능 프로그램은 네. 1. 문제적 남자 2. 수요미식회 3. 비정상회담 정답은 수요미식회입니다 진짜요? 간보시는데 그냥 네. 수요미식회입니다 문제적 남자에서 제이민 씨가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문제적 남자는 절대 아니고요 정답은 수요미식회 맞나요? 땡! 그러면 비정상회담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저한테 궁금해 지금 저한테 이거 하신 거예요? 응? 수요미식회는 제가 쌀국수 편에 나가서 진짜요? 네, 쌀국수를 많이 먹고 소개를 해드리고 왔어요 쌀국수 예. 맛있죠 네 정말 맛있는 데가 많았었어요 또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만화책 정보를 주시면 네. 제가 그러면 쌀국수 정보를 드릴게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그쵸 give and take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의 세 번째 퀴즈 네.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뭐뭐뭐뭐뭐이다 1번 패션보이 2번 아티스트보이 3번 드림보이 3번 드림보이 왜냐하면 정혁씨가 네.
이렇게 원래는 개그맨을 네. 꿈꾸셨다가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진로를 한번 바꾸시면서 네. 또 다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네. 이제 패션 쪽에 입문을 하시고 또 이제는 모델 일도 하시고 이런 거를 봐서는 굉장히 꿈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한 성취하려는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가요?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아티스트 보였고요. 왜 아티스트 보이냐면은 제가 사실 모델 일 말고도 되게 아트웍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좀 작업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모델이라는 네임보다는 아티스트를 많이 해서 그냥 아티스트 보이라고 했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네. 아티스트 보이. 그런 네. 아이디 정말 처음에 딱 개차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언더발 하나 했습니다. 보고 계시다면은 좀 바꿔주세요. 네. 저 이거 이제 제이민의 마지막 퀴즈예요. 네. 저 제이민은 2년째 네. KBS 라디오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네. 무엇일까요? 헐뜨쇼. 헐뜨쇼 재밌죠. 재밌어요. 와 정말 재밌어요. 아저씨. 아유 엄마. 똑같아 똑같아. 되게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번 네. 굿모닝 팝스. 굿모닝 팝스. 2번 박명수의 라디오쇼. 3번에는 국악의 향기. 1번 팝입니다. 재민 씨가 또 이렇게 노래도 또 잘하시고 하니까 1번 팝. 맞나요? 1번 굿모닝 팝스? 네. 정답입니다. 저는 또 눈치가 또 빨라서 이렇게 두뇌에 좀 불가동? 원래는 이 굿모닝 팝스가 네. 영어를 네.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영어도 알려주나요? 네, 영어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사실 영어를 지금 배워야 돼가지고. 네. 이게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시면 새벽 5시요? 네, 제 목소리로 이제 여러분을 아침을 깨워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예, 주파수를 한번 맞춰봐주세요. 맞춰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이민의 Look at Time을 네, 들으실 수 있어요. 파스. 저도 마지막 퀴즈입니다. 저의 취미는 뭐뭐 타기이다. 여기서 무엇을 탈까요? 보드 타기. 아 이거 보드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외줄 타기. 외줄 타기? 어이야! 객관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객관식. 1번 호버보드. 네. 호버보드? 네. 네. 호버보드 이거 뭐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앞으로 툭 하고 아, 그 전동으로 이렇게 가는 그거요? 네,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럴 거예요. 2번은 롤러 스케이트. 3번은 썸. 썸. 3번 썸 타기. 저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네. 호버보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럴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확히 알고 있던 취미라면 그럴 거예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또 근데 이걸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취미 시간이 아니라 낚시 시간이에요. 아니 저는 흔들리는 동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낚시 시간을 낚시 방송 보고 계십니다. 저는 2번 가겠습니다. 롤러 스케이트요? 예, 롤러 스케이트. 또 이렇게 추리력이 또 대단하시네요. 아 예, 뭐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후아유 퀴즈 전부 다 했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제 네. 아쉽지만 우리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